예, 198페이지에 보시면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마케팅이 그 시험에서 인용이 될 때는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인용이 되는데 혹시 이 마케팅에 대한 대상이 있죠? 이게 부동산도 마케팅 대상이 되고요. 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 있죠? 이것도 마케팅 대상이 되고, 부동산 증권 있죠? 얘도 마케팅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 서비스 중에는 중개 서비스 있죠? 예,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이니까 MBS 있죠? ABS. 얘네도 이제 마케팅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죠? 또는 증권이니까는 리츠 있죠? 그러니까 요게 그냥 부동산, 예, 서비스, 그 다음에 증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하게 되면 토지 건물 있죠? 그러면 얘를 개발하는 거, 공급하는 것도 마케팅 대상이 되고, 분양도 마케팅 대상이 되고, 그죠?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죠. 그래서 거시 환경이 있고 뭐가 있다. 예, 미시 환경도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그 미시 환경에 가면은 경쟁업자 있죠. 예, 경쟁업자는 마케팅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걔들도 마케팅의 대상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은요, 마케팅 활동을 장려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마케팅 활동을 통제할 수도 있는 역할하는 게, 예,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내용을 갖고도 지문으로 활용해서 인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문제 있잖아요. 95% 이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마케팅 전략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먼저 알아둬야 될 거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죠. 예, 얘는 누구의 입장에서? 얘는 수요자 또 소비자 위주의. 얘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있죠. 예,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관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 나와요. 이거 바꿔서도 답을 줘요. 바꿔서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 틈새 시장 있죠. 예,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표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요. 여긴 소비자 입장에서 무슨 원리를? 예, 아이다의 원리 있죠. 예, 이게 중개사법에서 배우시죠. 예. 그리고 이제 관계 마케팅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광고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관계 마케팅 전략 쪽에서는 틀리게 주는 게 이제 요거 바꿔서 주는 케이스. 이거. 예. 그거 말고는 이게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한다는 점에서는 딱히 특별하게 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관계 마케팅은 좀 제한적으로. 그죠? 지문 정도로밖에는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 보면은 이게 아이다의 원리 있죠? 일단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단 고객에 뭐를 끌어야 되냐면 주목을 끌어야 돼요. 왜 요즘 나오는 추세가 뭐냐면 우리가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다고 그러죠.
예, 요즘은 프롤로그가 중시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만약에 신곡을 누가 발표하더라도 초반 예를 들어서 30초 있죠. 5초인가 10초 안에 승부가 난다는 거죠. 초반의 리듬이 고객의 그 예를 들어서 그 관심을 끌지 못하면 넘겨버리는 거죠. 그 음악을 계속 들을 필요가 없고. 그래 왜 드라마가 됐던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됐든 간에 그 프로에 대한 성격이 있죠. 그걸 알려주는 초반에 이제 홍보할 때 그 뭐 영상 찍잖아요. 거기에 다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그거를 강렬하게 끌지를 못하면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더 이상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 대한 것도 그 예능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1회 그 드라마든 뭐든 1회 시작할 때 1회가 상당히 독해지고 강렬해지고 이렇게 해서 어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관심을 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숨바꼭에 빠르게 스피디한 전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래서 초반 시청률이 1, 2회에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 되면은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가의 부동산인 아파트 있죠. 아파트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주상복합 오피스를 분양할 때 고객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첫 번째 봤을 때 이거를 내가 분양을 받으면 뭔가 큰 이익이 날 것 같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거주함으로써 편안함과 뭐 행복함을 느낀다든가 뭔가 이런 거를 어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왜 그 가격이 비싼 곳 중에 하나가 왜 서초동에 가면은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뭐 있어요. 예, 걔네가 분양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또 뭐가 있냐면 분양가를 제일 비싸게 책정했잖아요. 그게 상위 1%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소위 얘기한 대로 왜 엘모 회장 아파트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방진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지진이나 뭔가 발생했을 때 미아 지하 벙커로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1년은 거기서 버틴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했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아, 돈이 많은 분들은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다 사망하더라도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왜 저기 정치하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빠지게 되면 내가 아니면 우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을 쓰고 예. 초선이 아니라 재선, 재선에서 삼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지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착각이죠. 근데 그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아파트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뭐 공사비나 이유를 생각하면 그런 시설을 별도로 만들 수가 없는데 여기는 분양가를 높게 측정하고 그 시설을 그 보여줄 거 아니에요. 또 시설도 상당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화려하게 해놨을 거 아니겠어요? 지하실 같이 이렇게 음습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화려하게 조명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포인트로 해서 고객들을 공략을 하는 경우죠. 옛날에 저기 그 왜 제주도에서 그 수익형 부동산이 있잖아요. 임대 줘서 임대료 받아서 예 그게 어필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가 어필이 됐었냐면 땅 짓고 헤엄치기다. 왜 제주도에 1년에 관광 오는 유혹커들이 한두 명이냐 이거죠. 제주도 방문하는 중국 애들이 수십만 명인데 걔들이 그러면 수십만 명이 들어올 때 제주도의 숙박시설이 걔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걔들이 왔을 때 머물 곳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때 숙박시설을 해가지고 걔네에게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그 세만 빌려만 줘도 그거는 100%다. 이렇게 돼가지고 막 모여 들어간 거예요. 그쪽으로. 모여 들어갔을 때 하나만 자기가 분양을 받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욕심이 생기니까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4개, 5개, 10개를 분양해서 들어간 거예요. 돈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드 때문에 줄었죠. 그러다 이번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격이 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근데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은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게 어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 여기 이제 아이다의 원리 기초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죠. 얘는 이 안에 STP 전략이 있죠. 그 다음에 4P 믹스 있죠. 요즘은 얘들이 영문으로도 들어와요. 근데 한 가지는 영문으로 들어온 애들은 지문으로만 쓰여지지 걔들을 답으로 유도하진 않아요. 답으로. 근데 모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거기에 집착한다고요. 영문이. 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S가 세그멘테이션이죠. 이게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세분화하고 이게 타겟팅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P가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뭐를 도모하는 거예요. 차별화. 그러면 여기 4P믹스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이게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바꿔서 줬어요. 영문으로. 그리고 틀린 지문을 한번 준 거예요. 그래서 항의가 비팔친 거예요. 이게 국어 하란 얘기야? 뭐 난리 친 거예요. 한글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영문으로 틀리게는 안 줘요. 안 주는데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1번 지문, 2번 지문으로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P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STP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문에 또 꽂히는 거예요. 혹시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영문은 틀리게 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유인 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제품 전략이잖아요. 이게 뭐? 이게 뭐? 예, 유통 경로 전략이고. 이게 판매 촉진 전략이에요. 예, 요 안에서는 요 가격 전략이 있죠. 예, 가격 전략이 고가 전략을 쓸 수도 있고요. 모두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가 전략을 쓸 수 있는 거는, 특정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수요층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을 선점을 할 때 이걸 써요. 그러니까 경쟁 기업이 진출을 사전에 뭐 해버리냐면 차단시켜버리죠. 근데 저가 전략은 언제 하겠어요? 경기가 어떻게 돼요? 안 좋을 때.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때. 이때 저가 전략 쓰거든요. 예. 이럴 때 고가 전략 쓴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답으로 줬어요. 그렇게도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은 중개업자라든가 누구? 분양 대행업자 있죠. 예. 얘들을 활용하는 것이 무슨 전략이다? 이게 유통 경로 전략이에요. 그리고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도 유통 경로 전략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판매 촉진이 있죠. 이거는 소비자들을 빠르게 자극 또는 뭐 하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판촉에 가게 되면 광고, 홍보, 인적 판매, 그 다음에 경품 제공. 예, 요렇게 나누는 게 판촉 전략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네만 따로 나온 적도 있어요. 올바르게 연결된 걸 골라라. 그렇게 해서도 한 두 번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세분한다는 것은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경제학적 특성이라는 거는 연령대별로, 소득 수준별로, 성별로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는 거는 여기서 분류한 것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뭐를, 그렇죠? 수요자 집단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 시장 전략이고, 그죠? 그 다음에 차별화하는 것은 경쟁 제품이 있죠. 예, 그거를 도모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파트를 왜 분양을 할 때 보면, 요즘 같을 때는 일반적인 그 분양을 하게 되면, 그죠? 여기 출입구 하나잖아요. 근데 요즘 분양하는 거 보면 이 안에 출입구가 두 개죠. 그래서 이거는 주인들이 거주하고 이건 임대를 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존 아파트하고는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누가 대상이냐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있죠. 정년 퇴직을 하고 소득은 없어요. 근데 임대 수익이라도 내고 싶은데 갖고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이게 면적이 막 21몇 평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인이 예를 들어서 한 18평, 15평 쓰고 나머지 뭐 11평에서 12평 정도는 별도로 이제 세를 주겠고. 근데 분리된 공간이라는 거죠. 출입구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주방시설이나 이런 거 다 따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그렇잖아요. 조금 더 나을 수 있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설계해서 분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그 주택하고는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마케팅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1층에서부터 꼭대기층 있죠? 똑같다고요, 구조가. 획일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집 보러 갈 때 보면은 내가 봐야 될 집은 11층인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1층을 보여주나 어디를 보여주나? 그렇죠? 중개업자가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건 틀리죠. 왜냐하면 여기는 만약에 신혼부부가 살고 여기 아이 둘 데리고 사는 집이면 안에 뭐 그때 틀려지죠. 그게. 벌써 문을 열면 이게 뭐 틀린데요. 벌써. 그죠? 신혼부부 사는 데는 막 깨소금 먹는 냄새가 나지만 여기는 뭐 진짜 이것저것이 막 무너져 있고 뭐 그죠? 뭐 난리가 아닌 거죠.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광고에 나온 금액만 갖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통상 보면은 꼭대기하고 1층이 있으면 얘가 비싸거든요. 얘가 싸고 통상 인식이 그래요. 근데 막상 가보게 되면 또 같은 층에 있는데 얘가 얘보다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싸고 얘가 또 비싼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에 누가 살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근데 요즘은 또 1층도 잘 지어져요. 요즘 새롭게 지는 아파트들이 필로티 구조로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1층으로 쓰던 데가 주차장이잖아요. 들어가면. 주차장이고 그 위에 딱 올라가서 주차장이고 그 위에 1층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1층 앞에 여기를 정원식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왜 아이 있는 집이 있잖아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유가 막 뛰어놀 수 있게끔 선호하잖아요. 근데 1층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밑에가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뛰어놀더라 그래도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제품 설계도 상당히 개성 있게.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게 구조가 아마 틀리게 해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더라도 맨 위에 뭐 펜트하우스라고 그래서 거기는 한옥적인 구조. 그 옛날에 어느 아파트에서는요. 꼭대기 층만 복층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꼭대기만.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혹해서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걔만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높게 책정하는 거죠.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치열한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게.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안에 내부 구조가 또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틀려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그거를 보면은 뭐를 제일 먼저 보세요? 뭐 모델하우스 봤을 때 가격을 볼 수도 있고 입지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네. 이쪽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직장 관계 때문에? 여기를 주거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투자. 그래서 앞으로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거? 시세? 그렇군요. 우리 여사님은 이제 투자 개념으로 또, 뭐 때문에? 아이들 교육? 아,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거? 이쪽 왜 여기 선택한 거예요? 아, 직장 때문에? 그렇군요. 투자 개념도 있고, 직장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적인 환경, 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근데 그런 게 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면은 좋은 거죠. 그죠. 직장 관계를 선택했는데 또 투자하기에 적합한 곳이고 아이들 놀기도 적합한 곳이라고 그러면 누가 거기를 외면하겠어요. 당연히 시세가 어떻게 돼요? 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공급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거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과대 광고 이런 것도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죠. 모델하우스 가게 되면 시설 안 들어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들어서는 거죠. 거기서 걔네들이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 여기 뭐 지하철도 들어서고 도로도 생기고 모두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는 꼭 걔가 국장이죠. 다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막상 해보면은 그거는 또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SP 전략에 대한 거, 4P 믹스 전략에 대한 것 있죠. 예, 거기다 다 기본적으로 명시는 다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거 정도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래서요. 거기 가면은 박스 안에 아이다의 원리가 정리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어텐션 있죠. 주목을 끌 수 있어야 돼요. 광고의 내용이 딱 포인트 있게 뭐를 좋아할까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관계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에 대한 거는요.
시험상에서 광고가 인용이 되는 거는 진짜 지문 정도로밖에 안 들어오고요. 광고가 따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광고의 유형을 가보시게 되면 신문 광고 있죠? 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안내 광고가 있고 전시 광고 있죠? 안내 광고는 칸이 좁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걔는 주로 약으로만 써 있는다는 얘기고 전시 광고라는 거는 5단 통광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신문을 잘 안 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에 대한 부분에 신문 광고의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무슨 광고를 많이 하면 인터넷상에 있잖아요. 물건도 인터넷으로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인터넷에 허위 매물 올라가는 것도 규제한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웬만한 또 규모가 큰 중개업소는요, 자기가 그 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웬만한 중개업소에서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다고요. 안에 구조를, 사진은 사진을 찍어서 올려준다든가, 최소한에. 그러니까 가보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구성이 있죠. 올 때마다 고객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 예, 그걸 뭐 고객을 데리고 차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예, 그래서 집을 좀 내놨을 때 그쪽에 중개업소 얘기를 해요. 안에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내지는 안에 촬영을 간단하게 해서 그러니까 사생활이 노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간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근데 그거 보고 1차적인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런 쪽의 광고가 조금 더 예, 주목을 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광고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광고 효과 있죠. 중개업소가 많잖아요. 많으면 역시 광고나 마케팅 효과라는 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남들과 똑같은 광고를 해봐야 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한번 정하면 안 바꿔요. 여러분 이게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만약에 A라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럼 나갈 때도 A 중개업소를 통해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내 고객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뭐 기출 문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 2번 지문에 이렇게 놨죠.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죠. 예. 걔는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이렇게 놨잖아요. 근데 아이다는 누구예요? 고객점이라고요. 예. 우리가 고아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1번에 보면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도 있죠. 예, 마케팅 미수 이 전략 중 4P 전략 중에 가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틀리잖아요. 분양 대행사면은 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근데 여기 있는 시장 점유는 공급자 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4번에 보면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다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기본적으로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으로 알아둬야겠죠. 예. 어렵게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로 가시면 간평에 대해서. 간평을 지금 한 세 번째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힘드시죠? 아, 여기가 왜 처음에 바로 안 잡히냐면 이게 항상 마지막에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걸 듣고 두 달 있다가 다시 듣잖아요. 깔끔하죠? 그죠? 예, 기억에서 사라져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한 세 번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듣고요. 나중에 동영할 때 계속 돌리면은 얘도 결국 제한된 내에서 나온다는 걸 인식을 해요. 계산을 안 하더라도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감정평가로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의 기초가 있고요. 감정평가 방식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기본적인 출제 비중이 이렇게 나왔던 게 일반인데, 그러니까 얘가 평균적으로 6개에서 7개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면 책형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35번 이후 있죠. 예. 35번부터가 간평이에요. 예. 배열만, 안에서 배열만 다른 거지. 내용은 뭐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두 개에서 세 개, 여기서 하나,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오는 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규칙이 있죠. 네, 여기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요즘 출제가 될 때 감정평가 방식이 있죠. 얘는 한 5년 사이에 계산만 나왔어요. 이론이 나온 적이 없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산은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계산을 안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맞출 수 있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최소한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어요. 작년에 나왔던 감정평가 이론 있죠. 여섯 개 나왔는데 계산 문제가 두 개였어요. 나머지 이론이 네 개였는데 거의 다 맞췄어요. 네 개는. 왜냐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들어하는데 왜 어렵지 않게 내냐면 공부 안 하거든요. 여기. 우리 주특기 중에 하나가 머리 아프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쉽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투자론에 가면은 투자 분석 기법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거기 쉽게 내는 거예요. 쉽게. 그죠? 예. 공부 조금만 하면, 요것만 하면 맞출 수 있도록. 근데 통으로 버리니까 못 맞히는 거예요. 어렵게 내지 않는데. 그죠? 그런 데서 틀리면은 나중에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보면은 감정평가의 정의라고 해놨죠? 예, 요거는 이제 법률의 기초에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뭐로 표시한다? 가액으로. 거기서의 경제적 가치는 우리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하나 알아두실 거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할 때는 실지조사를 해야 돼요. 실지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지조사를 하지 않아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때 있죠. 이때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게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실지조사를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있더라도 실지조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방을 내려가게 되면 이 포스코 같은 데 있죠. 규모가 크다고요. 그러면 거기를 평가사가 일일이 물건마다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대표적인 시설이 있죠. 걔들만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포스코에서 제공되는 자료 있죠. 그 자료를 갖고 탁상감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는 거겠죠. 안 그러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며칠 걸린다고요.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실질조사를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그것도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거예요. 규칙에. 그 다음에 이 감정평가의 기능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기능은 역할인데, 지난번 것처럼 이 정책적인 것도 있죠. 요거는 시장에다가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적정 가격이 있죠. 이 적정 가격이라는 게 여기는 가격 공시들을 통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 있죠. 이거를 공시하는 거예요. 그게 적정 가격이거든요. 예, 이거를 기준으로 뭐 할 수 있냐면, 과세 있죠. 또는 뭐 할 때 보상할 때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있죠. 그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이라고 있어요. 얘는 시장 있죠. 예, 시장 기능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그게 이제 자원 배분이 유도가 되는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예, 적정한 가격이 있어야지만 이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니까 이걸 제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가격 공시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터무니없이 싸거나 비싸게 거래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요건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분류 있죠. 예, 여기에서는 이제, 예,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상의 분류라고 해놨죠. 그래서 현황 기준 평가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그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은요, 뒤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210페이지 있죠. 맨 상단에 가면 시장 가치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얘네를 기준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현황 기준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감정평가 규칙 5조, 6조, 7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본서에 가게 되면 부록에 감정평가 규칙이 달려 있죠. 예, 거기 가면은 이제 그거를 부록으로 그거 하나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내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알아두시면 되냐면요. 시장 가치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209페이지에 가면 맨 하단에 시장 가치라고 해놨죠.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뭐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 그러면 원칙은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예,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예, 이걸로 구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일단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 상단에 가면 시장가치 나오죠. 거기 보면은 시장가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통상적인 시장은 공개된 자유시장이에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데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에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지 가장 최고 가격이 있죠. 최고 가격에 거래된 가격 이렇게 나가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통상적인 시장만 갖고 두 번인가 줬어요. 그걸 한정된 시장으로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나왔는데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밑에 봤더니 최고 가격으로 거래된 거 이렇게 나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장의 표현은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때 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상업적이라고 그래서 다 상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가면 병원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일반적인 시장성은 없죠. 근데 걔네들의 가치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 가치를 구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걔들도 최유 이용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걸 뭐 사용 가치 이렇게 얘기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서 인용이 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현황 기준 원칙. 그러면 원칙은 기준 시점이 있죠. 예,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준 시점 나오죠? 예, 얘는 그 옆에 가면은 박스로 들어가 있죠. 참고나는. 그건 별표해야 돼요.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해놨죠.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완료한 날짜인데 작년에 개시한 날짜. 그럼 틀리겠죠.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 시점 현재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예, 현재 상태니까 만약에 기준점 현재 상태에 얘가 만약에 토지상에 뭐가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얘가 개발 제한 구역이 있죠. 예,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상태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 일시적이거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예요. 예,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평가할 수 있냐면 예, 조건부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상태 아닌 상태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경우냐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 평가할 때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 있죠. 예,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는 얘가 만약에 무슨 상태더라도 예, 건부지 상태더라도 나지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평가는 나지 상정 평가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래는 기준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을 때는 무슨 평가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조건부 평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표준지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예, 그 다음에 개별 물권 기준 원칙이라고 있죠. 여기 원칙은 무슨 평가가 원칙이냐면 개별 평가가. 그럼 왜 개별 평가해야 되냐면 모든 토지는 위치가 틀리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평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거예요. 일괄평가도 할 수 있고 구분평가도 할 수 있고 무슨 평가도 예, 부분평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평가 기준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 만약에 1단에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별로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위치가 틀리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네 개의 필지가 있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네 개의 필지가 하나의 공장 부지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다 공장 용지잖아요. 가치가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그럴 때는 그냥 무슨 평가라는 거예요. 일괄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같은 도로변에 있는 이 토지가 있는데 전면은 상가를 쓰고 있고 이면은 주택이 들어있으면 가치가 틀리죠. 예, 그러면은 구분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에도 써요. 건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아시죠? 여기까지는 상가고 여기는 주거가 있으면 가치가 틀리죠. 예, 그럴 때는 무슨 평가할 수 있다. 구분평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분평가라는 것은요.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토지의 일부분만 이렇게 도로에 편입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상을 평가를 시행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지 면적 있죠. 뭐 그런 거 기준인데 거기에 일부만 잘라서 얼마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일체를 쓰고 있는 토지 중에 일부가 도로에 수용이 되면 이 부분만 평가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단 그런데 이게 전체 면적이 만약에 85평 정도 되는데 수용된 게 5평이에요. 근데 5평 기준으로 평당 단가 매겨서 보상해 주면은 보상 금액이 적죠. 그러면 전체를 85평을 기준으로 한 평당 단가 산정해서 보상해 주란 얘기죠. 요런.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예, 우리가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나온 거니까 그거는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7페이지 마지막에 가게 되면 1번 기준에 의한 평가가 있죠. 예, 그게 전부 토지 평가예요. 예, 그래서 그 208페이지 상단에 가면 독립평가라고 나와 있죠. 거기 독립평가라고 있죠. 그게 아까 얘기한 표준지 평가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독립평가라는 거는 건부지 상태의 토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그냥 나지로 보고 평가라는 거예요. 건물은 없고 나지만이 독립된 물건으로 평가라는 게 무슨 평가? 독립평가야. 근데 여기서 얘네가 얘기하는 부분평가 있죠? 이거는 만약에 얘가 무슨 상태 토지면? 예, 건부지면 그냥 건부지 상태로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현황평가인데요. 그러면 이때는 전체 부동산 있죠? 전체 부동산에서 건물 가치를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전체가 만약에 10억짜리인데 건물 가치가 4억이에요. 그럼 토지 가치가 얼마겠어요? 6억. 이럴 때는 그냥 현황평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에서 토지만의 가치를 구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병합분할 감정평가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 2차선짜리 도로 있고요. 도로 앞에 도로 따라서 한 35평 정도 있고요. 이면에 한 185평짜리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 있어서 얘는 맹지 상태고 얘는 도로에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는 한 80만 원 정도 하고요. 평방미터당. 얘는 한 35만 원 정도 하는데 두 개가 합쳐질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됐으면은 두 개를 합친 부분에 대한 가치 있죠. 예, 이거 추계할 때 병합평가를 얘기를 해요. 두 개를 합쳐졌을 때. 그때는 이제 여기에 시설이 하나 들어서고 이 차선이 확장이 됐을 때 왕복 한 6차선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이 부지가 뭐 주유소 부지라든가 아니면 대형 음식점 부지로 적합한 상태가 되면은 여기 얘가 A지고 얘가 B지라고 그랬을 때
두 개를 합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CG가 나오잖아요. 그럼 CG의 가치가 둘을 합한 것보다 비싸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합병이 됐었을 때 가치 평가할 때 그때 얘가 기여한 거와 얘가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에 대한 금액이 틀려져요. 그때 하는 게 병합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할 때는 분할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예, 대규모의 택지는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쪼개서 분할하게 되면 거꾸로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럴 때는 다 토지 평가예요, 토지 평가. 여러분 시험에는 얘가 나온 거예요. 예, 독립 평가. 오래전에. 예, 근데 이제 우리도 감정 평가 규칙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그냥 표준지 평가 있죠. 예, 얘가 이제 이런 식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준점 현재 상태로 건부지면 건부지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이때 토지가 만약에 표준지로 지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도시지역에서는 건물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상태 토지 찾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최유역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건물과 결합이 되어 있으면 최유역 이용 상태를 판정하기 힘들어요. 이게 없는 거로 보고 우리가 해야 될 때 그게 이제 일본식의 독립평가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독립평가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그냥 이런 것. 예, 표준지 공시가를 나지상정평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실 수 있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기술상에 따라서는요 강제성 여부에 따라 필수적 평가가 있고 임의적 평가 있죠. 예, 필수적 평가는 뭐냐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를 하죠. 예, 그러면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가 산정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나와 있으면 경매 절차가 진행이 안 돼요. 그때 행하는 평가를 우리가 필수적 평가라고 그래요. 임의적 평가는 담보 대출 받을 때 그 담보 가치 추계하는 것도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때 하는 거지 대출도 안 받았는데 굳이 담보 가치 추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가가 대부분 참모 평가예요. 우리나라 평가사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기가 소속된 기관이 있죠. 감정평가 법인이라든가 감정평가 사무소에서 재직하고 있을 때 직장에서 할당된 업무 있죠. 네, 그거 수행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참모평가가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수시적 평가는요. 특별한 사안이 생길 때 그때그때마다 행하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왜 피해가 나오죠. 그 산출할 때 평가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모였을 때 피해의 추정 얘기가 나와요. 얘기를 쭉 취합해가지고 최종 금액을 평가사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수시적 평가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여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끝나는 거죠.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제 7월이 되면 문제집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뭐죠?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익숙한 애 있죠? 기본서가 됐든 요약집이 됐든 간에 내가 메모를 잘해놓은 애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하나 갖고 다니시면서 문제 풀면서 한 번씩 체킹을 한번 해보시고 6월 달에 기본서를 정독을 한번 하는 건 도움이 돼요. 문제를 풀 때. 예, 그리고 문제는 예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미리 풀어갖고 와야 우리가 같이 또 맞춰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기본서 문제는 순서대로 가잖아요. 단원 순서대로. 그래서 중간에 또 잊어먹으실까봐 우리 총론할 때는 뒤에 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예, 총론, 경제, 시장, 정책, 투자, 금융, 그 다음에 개발, 지금 간평에 들어와 있잖아요. 오늘 배운 거니까 얘는 조금 남아있을까? 여기까지. 얘는 이제 다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다 우리가 앞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얘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 점검하시라고 모의고사 스타일로 이렇게 한번 자료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감각을 한번 유지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죠? 문제인지 아시겠죠?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